자, 공기호흡기 쓰고 가만히 앉아서 사용시간 측정해보기. 24년 6월 17일 저녁 7시 3분. 자, 현재 150km를 썼고 지금 시간은 1시간이 지났습니다. 아, 생각보다 대단합니다. 자, 최강불삼꾼 유튜브고 마지막 분석까지 쭉 한번 볼 테니까 어떻게 됐는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벨이 울려서 밖으로 나왔고 3분 시작 현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. 아직 50분 남았고 현재 분석 중. 한 15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약간 좀 긴장도 되는 것 같습니다. 10에서 20 남은 것은 틀림이 되는데 어찌됐지 지금 마지막 달려는 바늘은 붙었는데 아직 호흡은 계속 되고 있는데 좀 약간 좀 특이합니다. 우리가 아는 것과는 이제 바늘이 다 붙고 나서 한 4-5분 정도 숨을 쉰 것 같은데 한 5분 정도 더 쉬는 것 같은데 좀 숨이 안 쉬고 지금 맨체 안에 압착해가지고 폐에 남아있는 걸로 숨을 쉬는지 지금 그런 행태인데 거의 공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약간씩 나오고 있는데 버슬러 하다가 바이패스를 여니까 약간 더 나오는 소리가 들립니다. 마지막 밸브를 맞추고 한 두세 모금 정도 먹을 게 남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결국 곧 끊깁니다. 바이패스도 두세 모금 이렇게 되면은 정말 숨 막히게 해서 소방관이 죽어가겠죠. 그리고 나중에 소방관이 죽어가니까 오늘 테스트는 끝났고 이 자구하고 이거 눌린 거 지금 머리카락하고 닿는 아파 많이 아픕니다. 이게 소방관의 최강불삼꾼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 소방관이고 자 테스트 결과를 보면 처음 300에서 250까지 13분을 썼고 자 사용 시간이 다 다릅니다. 250에서 200은 17분, 200에서 150은 또 26분을 썼고 150에서 100까지는 29분, 100에서 50까지도 29분, 50에서 0까지는 또 20분을 썼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은 처음에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요 호흡 수가 처음에는 한 50회 할 때 한 16회 정도 썼고 그 다음에 17분 쓸 때는 14회 정도 호흡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. 그 다음에 안정적일 때는 9회에서 10회를 호흡을 했고 막판에 10회에서 12회 정도로 호흡을 했는데 이 호흡 수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방화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약간 다를 것도 같고 그래서 현장에 만약에 고립된다면은 긴장을 이완하고 호흡수 조절, 그 다음에 스킵이나 카운트 등 호흡법을 잘 활용하면은 또 유용할 것 같은데 총 사용 시간은 2시간 20분을 썼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요즘 새로 나온 휠 호흡법이라고 새로 생겼는데 그걸 쓰면은 3, 40%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데 그것은 테스트를 따로 해봐야 할 것 같고 현장에서 참고하시고 천천히 긴장하지 않고 잘 견디서 고립 시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모두 안전하게 활동하시길 바랍니다. 최강불삼꾼 드림.